어제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 해수욕장 쓰레기장에서 인체 하반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포항해양경비안전소에 따르면 시신은 뼈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어제 새벽 한 주민이 해변에서 발견해 쓰레기인 줄 알고 치워둔 것을 환경미화원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해경은 현재는 성별과 신원 등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신원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